인터넷 땡땡 마켓에서 오토바이를 판매했습니다. 구매자도 직접 보고 사갔는데 며칠 내내 사소한 걸로 불만을 표출하면서 정작 환불 의사는 없는 것처럼 굴다 열흘쯤 지나선 수리점에 맡겼더니 부품 교체할 게 많다며 수리비를 요구합니다. 아니면 아예 환불을 해달라는데 제가 둘 중에 뭐라도 꼭 해줘야 하나요? 수리비와 환불 중에 꼭 해줘야 되나요? 아닙니다. 이 시청자께서 오토바이를 판매할 당시에 오토바이에 대한 그런 객관적인 상태나 정보를 사실대로 제공을 했고 그리고 구매자가 직접 오토바이 실물을 보고 몇 가지 성능 점검도 해보고 조금 타보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구매를 한 게 맞다면은 나중에 구매자가 이 오토바이에 대한 정밀한 그런 점검을 거친 결과 내부적으로 수리할 게 좀 많이 있더라 이런 거를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판매자인 시청자가 뭐 알면서 속였다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속이고 판매한 것으로는 볼 수가 없어서 법적인 책임은 지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 사연을 보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혹시 영화 시동 보셨어요? 네. 네, 거기서도 보면 박정민 배우가 오토바이를 중고로 샀는데 처음부터 계속 말썽을 일으키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이거 중고나라에서 샀는데 어떻게 환불하냐 이런 대사 분명 있었거든요. 네. 근데 원래 개인 간의 거래 같은 경우에는 사고 팔면은 그대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사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오. 이게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사업자와 상대적으로 좀 약한 그런 소비자를 보호하는 각종 법률들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근데 아무리 그런 개인 간의 중고 거래라고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판매자가 광고한 것, 처음에 판매자가 이야기한 것과 좀 내용이 다른 경우 그리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판매자가 설명하지 않은 경우, 고지하지 네.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구매자가 계약 자체를 취소하고 그리고 환불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중고거래를 하는 경우에 물건을 건네받기 전에 상태나 그런 성능을 꼼꼼히 점검하시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워낙 많은 분들이 중고거래하고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 꼼꼼하게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